있을 순 없죠. 그냥 남은 시간 충분히 사랑하고 예뻐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느 순간 선물처럼 그 여자의 얼굴이 보일지도 모르니. 겨우 12시간이야 엄마. 그 시간만이라도 이 남자의 비서가 아니라 여자로 있어보면 안 될까? 그리고는 진짜 미련 없이 떠나보낼게. 마치 우리 두 사람 만난 적도 없던 것처럼. 근데 그 바람이 피려면 뭘 해야죠? 어? 저 접혔네. 괜찮아요. 살짝 빼인 건데요. 이건 이런 반창고가 흔하진 않죠? 똑같은데? 흔하죠. 왜? 요새 유행이잖아요. 아니 저 이런 게요? 근데 붙인 손가락, 접힌 위치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을 수가 있지? 저 이 정도는 해야 바람 피는 기분 나는 거 아니겠어요? 괜찮으시죠? 네, 전 괜찮은데. 얘가 좀 요란하네요. 네, 이제 어디로 가면 되죠? 아, 일단 밤새 다니려면 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사님을 다시 여기로 오시라고 했는데. 누구요? 어, 예, 저기 오네요. 네, 기사님. 예, 제가 좀 사정이 생겨서 오늘 그냥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내일 뵙죠. 네. 말로는 다 못해 나의 사랑이 어떤 건지. 가볍게 말로 말 앞선 사랑보다 너의 영원한